장면들과 같이 하고 있는 제6회 풍류당 발표회. 자, 이번에는 대박 나는 대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아니 너는 또 누구냐? 이쁘다. 얘 천사가 왔군. 자, 흥보가 중에 첫째 박타령을 삼을 선생님이신 손성열님 참으로, 그리고 흥보가 중 돈타령을 화요 풍류당 김승남님 소리로, 예. 흥보가 중 둘째 박타령은 금요 풍류당 한양희님의 참으로, 이어서 비단타령은 금요 풍류당의 박미란 박선영님 소리로다가 대박 내는 풍류당을 성원해 보겠습니다. 예. 자, 원수! 밥을 쪼개놓고 보니 이 밥통 속에서는 뱀과 비단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매라가 유등물 들듯 허겁니다. 흥보가 좋아라고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뱀과 비단이 나온다. 뱀과 비단이 나온다. 공방요 심진 궁궐 성민당에
마누라는 수녀 누이복이 그리웠으니 마음껏 골라보소. 보시종가. 나는 평생 소원이 노란 송화색 삼호장 저고리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영감은 모시졌소. 나는 제비 우공을 생각하더라도 끊지 않은 꽁다니 제일 좋다. 그럼 영감이 먼저 한번 꾸며 보시오. 흥보가 흑공단으로 한번 꾸며 보는디.